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타령입니다. 네, 저희 운동 잘 마치고 나왔고요. 운동 말고 제가 또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운동인의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20대를 마치고 이제 30대 이제 초반에서 중반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이시잖아요. 맞죠. 맞죠? 네, 그래서 그런 인생에 대한 조언 같은 것도 얻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리 한번 마련해봤고요. 준비한 질문을 그러면 네. 하나씩. 오케이, 렛츠 고. 우선 터령님 개인 본인 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현재 32살이고요. 김형수라고 하고 로드FC 파이터 겸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인가요? 국가대표는 아니고요. 국가대표를 총괄하는 유망주까지만 딱 갔었어요. 그 레슬링 경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레슬링 경력은 중학교 때 중앙국대 1등을 많이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유망주에서 좀 이렇게 떨어지는 네, 그렇게 하다가 네. 저는 꿈이 있었거든요. 국가대표라는 꿈이 있고 주변의 지도자분들께서 이제 너는 이렇게만 하면 국가대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만 꾸준히 가라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꿈이 있었는데 네. 그 꿈을 실현할 수 없었을 때 네, 결국에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운동을 그렇게 잘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꿈을 그렇게 몸이 안 좋았던 걸로 인해서 실현하지 못했을 때 저는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고 그냥 좀 아쉬웠던 적은 있어요. 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셨는지 아실까요? 저는 사실 이제 뭐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골수 이식을 받았거든요. 골수 이식을 받으면서 그 골수 이식을받았던 이유도 레슬링을 다시 하기 위해서 받았던 거고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레슬링을 좋아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네, 네. 저는 그런 케이스예요. 레슬링의 좋고 레슬링의 네,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로드FC의 터령님 모습을 많이 기억해요. 네. 그래서 격투기로 입문은 또 어떻게 했죠? 레슬링을 그만두고 트레이너 생활을 해요. 제가 재활센터에서 재활트레이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거는 나랑은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지금 현재 로드FC 대표님이죠. 김대환 대표님을 만나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스텝 걸어 들어가는 스텝이 성큼성큼 들어가는 그 체육관에서 이제 레슬링 코치를 하게 됩니다. 생활체육인들에게 제가 또 운동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 주짓수를 좀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주짓수가 조금 되다 보니까 또 격투기 타격도 좀 배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격투기로 입문하게 됐죠.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네,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터령님 방송 보면은 레슬링에 대한 자부심을 엄청 느끼거든요. 네. 근데 그 자부심이 자만심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항상 미술에 대한 예의를 갖추시는 것 같고 네. 그 레슬링을 대하는 터령님의 그 철학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레슬링은 터령에게 있어서 무엇이다? 이거는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네. 레슬링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제 타투의 뜻도 레슬링 saved my life 거든요. 뼛속까지 레슬러. 네, 이렇게 해서 레슬링을 너무 알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시작을 하죠. 네, 레슬링 기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하게 됐었는데 사실 레슬링이 우리 지금 오늘 같이 했던 유도보다는 훨씬 비인기 종목인 건 사실이에요. 체육관도 그렇고 생활체육인들이 접할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인데 그걸 어떻게 접연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런 활동을 레슬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제 이제 유튜브 활동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충분히 자만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을 깔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그런 중심을 잡는 게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이게 저도 아마 레슬링만 했다면 이렇게 안 됐을 것 같고 제일 첫 번째 모토는 저희 관장님 그 김대환 대표님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격투기를 배운 게 김대환 대표님이었고 그 김대환이라는 사람의 인성은 그 격투기를 아시는 분이면은 다 아시거든요. 근데 그분 밑에서 보고 배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종합격투기를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저보다 센 사람은 너무 많고 이거를 내가 이 사람한테도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알았을 때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몰라, 경대님이 갑자기 격투기를 배워서 날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길 수도, 절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사람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의시된다고 해도, 의시된다고 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넓고 강자는 많다는 걸 느꼈을 때,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의시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걸 느껴지는 거죠. 그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그걸 느꼈을 때가 이제 뭐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앞뒤 손 괜찮으세요? 힘드시죠? 금방, 네, 금방 빨리 해야 될게요. 이거 있어요. 이거는 근데 답이 정해진 것 같은데, 만약 다시 레슬링을 처음 시작했던 때로 돌아간다면 레슬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레슬링을 선택할 것. 저는 왜냐면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운동 열심히 했던 분들은 그때 돌아가면은 그냥 차라리 공부를 하고 레슬링이나 뭐 유도 같은 거는 취미로 해서 더 재밌게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이 정도면 정말 뼈슬러가 맞는 게, 제가 다시 태어나도 레슬링을 하겠지만 항상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4명 아이를 낳아서 4명 다 레슬링을 시키겠다. 근데 저는 진짜 레슬링이 내 스승이야. 난 레슬링을 통해서 배운 게 너무 많아. 정말 인생을 배웠어요. 물론 각자의 종목마다 그걸 배워가는 게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레슬링을 통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네. 터령님의 올해 목표, 그리고 터령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SNS 회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그렇게 두 가지 짧게. 지금 제가 2019년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10만 명.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올해 2019년에는 경기 또 한번 해서 우리 격투기 팬분들에게 또 좋은 격투가로서의 좋은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경대랑의 경기. 네.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상 끝판왕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그 움직임이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드러웠고. 그 오늘 그 있잖아요, 그 명언 아직도 이 여기 이쪽에 딱 박혔는데, 이 밧다리는 너무 나보다 약하다. 근데 아까 그 밧다리 딱 걸렸단 말이에요. 그 영상 따서 쓸 거죠. 아니 이거 제가 장난으로 한 말인데, 그냥 유도에서 밧다리 대 밧다리가 이제 5대 5 상황에서 나오는데 힘이 더 세거나 기술적으로 이제 앞섰을 때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난으로 한 말이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네, 아무튼 네, 터령님 오늘 같이 방송을 해주셔서 너무 정말 고맙고요. 아, 별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 제 채널의 뭔가 그 모토, Be More Positive. 그 딱 메시지가 터령님께서도 딱 전달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다시 영상 편집해가지고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네. 재미난 네. 그 정보 전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잘라주세요. 감사합니다. 손 괜찮으세요? 네. 저도 중간에 재신하려고 하다가 앵글 바뀔까봐 감사합니다. 여러분 2019년 터령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네. 우리 경대님도 같이 파이팅 응원해주세요.